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언젠가 영상을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뭐 더킹, 이빙 뭐 전진하면서 쓱쓱 하다가 그걸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키 큰 사람이 그렇게 키 작은 사람 들어올 때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쓱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시합을 풀어나가야 될지라고 아주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딱 스타트 하면은 적당한 거리 스타트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냥 거는 거예요. 땅땅땅땅땅 그냥 싹싹 버티고 있다가 버티고 들어오면 그냥 땅땅땅땅땅 들어오면 그냥 거는 겁니다. 주먹 내보세요. 그냥 주먹 나오든 어쩌든 뭐 그냥 주먹 쓱쓱 웬만큼 나온다 싶으면 그냥 들어올 때는 거는 거예요. 거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상위 기술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꼰투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고 계신 우리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무하마드 알리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그런 오록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나비처럼 살랑살랑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랑살랑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톡! 나비처럼 날아서 어느 순간에 팍! 나비처럼 날아서 팍! 풀린다! 싹싹 나비처럼 팍! 날아서 그다음 탁탁탁 주먹을 상대 주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 주먹 탁 그냥 그런 거 탁탁탁 나비처럼 날아서 탁탁탁 누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나.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계속 뛰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보강돼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좌우 백스텝 좌우 스텝도 많이 밟아야 되고 주먹이 들어오면 상대 주먹을 한순간 놓지 말아라. 또 이렇게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강해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체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살랑 살랑 차 들어올 때 어느 순간에 팍 들어오는 거 유인하는 거 쨈 쨈 주먹 내고 들어오면 팍팍팍 어느 순간에 팍팍팍팍팍팍 치고 또 바로 빠져. 아주 뭐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아주 최대한 지원을 하죠. 한 달 됐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복서 앞으로 뭐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아주 뭐 제가 좋아하는 건 다리 붙여놓고 들어오는 건 그냥 찍어버리는 거고 우리가 아주 고급 비슷한 그 나비처럼 날아서 돌처럼 스텝 좌우 스텝 슥슥 밟으면서 슥 들어가는 거 걸렸다 싶으면 땅땅땅땅 오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